병환이가 저랑 좀 많이 겹쳤거든요. 이때까지 이제 13년 같이 만나면서 좀 뭐예요? 이상형이. 아, 네, 박성광 씨하고 이상형이 겹치잖아요. 어, 뭐야? 제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할 뿐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면 좋아 보이나 봐요. 그게 걱정입니다.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나 봐. 병환이는 아, 웃기다. 사랑. 아, 박성광 씨가 양보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무슨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 두 번 반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반은? 한, 그분이 둘 다 저희를 싫어하셔가지고. 정확히 2.5번 양보를 했대요. 포기? 양보가 아니고 포기라고.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긴장돼서. 경은 진짜 많이 긴장하고. 너무 왜 재밌지 이렇게?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뭔가 재밌어. 구도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경환 씨랑 성광 씨는 이상형이 어느 정도 약간 겹친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 지금 남성 회원분들이 너무 긴장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까지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 저분들이 평소에 제가 뭐 많이 뵀던 분들인데도 오늘은 좀 다른 사람들 같아요. 약간 이미지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성분들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정도 느낌인 거면 거의 남투극까지도 예상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되게 다 진지하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막 호구의 연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박성광 씨랑 막 다들 연애하면서 호구짓은 다들 뭐 한 번쯤은 해보지 않나요? 그래서 호구의 정의가 되게 애매해요, 경계도. 그러니까. 그리고 호구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나는 거야. 진짜 사랑이고. 그럼. 그냥 좀 내가 정말 사랑해서 준 건데 그거를 호구라고 옆에서 막 놀리면 너 그거 사줬니? 어휴, 이 호구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갑자기 내 사랑이 퇴색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하기 야, 걔 그거 받으려고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맞아. 그럴 때가 호구인 거지. 너 그걸 사줬니? 호구야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인 것 같아. 맞아요. 이 프로그램 타이틀 사줬어. 야, 잘했네. 멋있다. 주는 즐거움도 되겠는데. 줄 수 있고. 근데 맞아, 맞아. 인감을 주는 건 호구죠. 인감은 그래. 동우 씨는 안 됐어요. 동우 씨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감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세찬 씨 이렇게 보면은 웃을 때 사람 되게 무장해제 시키는 웃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잇몸 만개. 빙고 미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귀엽고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으신가. 근데 세찬 씨도 잇몸이 아주 그 선빛의 분홍색이라 사람들 기분 좋게 해요. 동생이 컬러감이 좋아요. 컬러감이. 양 세찬 씨 잇몸이 저기, 컬러감이 좋아요. 저희 동생 그만 약 올리시고 제가 이제 동생이 살짝 이제 나오긴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치과 진료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현재도. 교정을 잠잘 때 플라스틱 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돌출되는 힘이 더 세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희더라고요. 갑자기 그 얘기 왜 해요? 세찬 씨에 대해서. 궁금하다. 내 동생. 빨리 여성분들 만나는 모습이 너무.